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의 경우 산림 유전 자원의 중요성이 크고 또 목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를 보존하고 또는 합법성 입증을 위해서 과학적인 기술 개발이 지속되어야 하는데 국립산림과학원은 이를 위해 많은 수종을 대상으로 유전 정보를 구축하고 고품질의 DNA를 추출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산림과학 지필입니다. 앞이 이야기한 것처럼 국립산림과학원은 DNA 분석법을 적용해서 수종을 식별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소나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침엽수 20여 종을 대상으로 엽록수의 DNA의 유전자 영역에서 DNA 변이를 비교하여 모든 수종을 식별하는 방법을 확인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유전정보분석실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입니다. 저희는 나무에서 DNA를 추출하여서 나무가 얼마나 유전적으로 건강한지를 파악하는 유전 다양성 평가 연구와 함께 이 나무가 어떤 종인지를 밝히는 수종 식별 연구를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산림청에서는 불법 목재 거래 방지를 위해서 합법 목재 교육 촉진 제도를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과학원에서는 그 시행 제도를 지원하고자 목재에 대한 수종 식별 기술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담당 박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원목이나 제재목은 외형만으로 수종을 식별하기가 어렵지만 목재 DNA 분석 기술을 통해서 원산지나 수종 속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DNA 추출 조건을 개선해서 추출에 걸리는 시간을 기존 2일에서 2시간으로 단축했으며 방부 및 난연 처리된 목재에서도 분석에 적합한 DNA 추출이 가능해져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DNA 정보 분석과 함께 해부와 화학지문 정보를 종합적으로 구축하여 최종적으로 그 검증 기관에서 자동으로 수종 식별을 할 수 있는 기술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무나 식물에서 어떻게 DNA를 추출하는 것인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생물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포 안에 DNA가 있고 식물은 동물하고 달리 세포가 세포벽으로 쌓여 있어서 세포벽을 부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나무에서 채취한 시료를 작게 잘라서 세포벽 부수기를 거친 다음 DNA 증폭 과정을 거쳐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수종 식별을 통해서 목재 불법 거래를 방지하는 과학적인 기술 체계를 우리나라에 구축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유전 다양성 평가를 통해서 우리나라 산림의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나무 DNA를 추출하는 기술과 DNA로부터 유전자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우리나라 산림을 보존하고 목재 유통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목재 DNA 추출 방법과 분석법을 확립함으로써 기존 해부학적 분석법의 장점을 보완할 수 있으며 목재 수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서 목재 산업의 투명성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